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좀손좀 대야겠다, 이씨. 이송. 돈 아낀다. 아, 좀 꺼져주세요. 아, 리마 좀 꺼져주시지 않으실래요? 클라임 날조나야겠다. 클라임 콜리마. 콜리마야, 꺼져, 새끼야. 슬슬 이제 친 유럽 메타 갈까? 유럽 애들이랑 친목질 좀 해야겠다. 에? 뭐죠? 전 세계 가톨릭 국가는 신의 이름으로 테노치틀란을 공격하는 것을 독려해봤습니다. 이 십자군은 해당 이교도가 파렴치를 당하거나 다음 날짜를 지정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에 졸라 뜬금없네요. 나는 뭐지? 오스만이 막 전쟁 걸렸나 했어 순간. 교황님 보고 계시나요? 저 교회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모래 새끼들이. 오, 보인다. 보인다. 씨, 드디어 보인다 여기가. 신봉사가 눈을 뜬것 같구만. 캐서피크만 버러지 같은 곳에서 땡겨 이제 씨. 0.01이 뭐냐 이씨. 와하하, 달달하다. 이게 국가지. 아, 달달해. 당뇨병 걸릴 것 같아. 달달하다. 인풀 감소. 첩보만 고추. 나쁘지 않아, 지금은. 버러지, 아웃. 43살. 괜찮아. 아이씨. 아, 빈센트, 씨. 빡치네. 신의 심판을 한번 받게 해줄까, 새끼들아? 아이씨, 왜 이렇게 비싸?
씨. 아니, 뭐야 이거? 아이씨. 아, 지금 평범하게 지금 살려고 했는데, 새끼가. 씨, 여기, 행복하게, 씨, 여기.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씨, 유럽 제국주의자 새끼들이 전쟁을 거네? 시비를 거네, 이 새끼들이. 왕 쓰지 마. 왕 뒤지면 안 돼, 해전에서. 해전에서 억하고 뒤지면 안 돼요. 5, 7, 13. 든든하다. 아, 나포 못했어요. 아하. 화가 나네요. 나포를 못하네, 그걸. 아. 이게 누구야? 유럽 애들이 친해지려고. 하니까 이 버러지 같은 새끼가 날 때리네. 덴마크 형 잡는다 씨. 어, 좀 센다? 비켜, 새끼야. 대형선 부셔지면 안 돼. 수리해 좀 하고. 항구가 멀리도 있네, 씨. 버러지 다운. 아, 바크 22카 벌었다. 응. 이 맛에 사닥질하는 거지. 응. 이 맛에 해적놀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잠깐만, 우리가 할수 있잖아? 약탈 가능하잖아. 생각 약탈 까먹었네. 아, 너무 착실하게 살았다. 해적이 해적답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착실하게 살았어요. 어, 몇 척이나 납부했을까? 달달하다! 너, 나뭐 날라갔냐? 한 척도 안 날라갔네. 야, 배를 왜 뽑습니까? 납포하면 되는 거잖아. 그건 배를 왜. 배를 돈 주고 사는 흑우들 없죠. 납포해야지, 그걸 돈 주고 사는 흑우들이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아이씨! 포로지 같은 새끼.
프랑스 별거 없쥬? 응. 어디 프랑스 새끼가. 이 정도 거의 뭐 지금 프랑스 따위 신경 안 써. 그냥 뭐 멕시코 이거야. 멕시코 원정 가도 될 듯. 응. Will you marry me? 맞다, 나 가토. 아 근데 아와 동물은 안 되지. 맞다, 나 공화국이지. 조너 조지실? 하칼텍 조지자. 하칼텍 초저버리자. 초저버리고. 아! 아, 선생님, 안정도 씨, 왜 이렇게 떨궈요? 진짜 얘 최소 60까지 살아야 된다. 기꿀 빨아야 된다, 씨. 포르 새끼가. 어! 초쳐버리고. 12덱 찍었냐? 이거 20대 이길 수 있을까? 아, 왜 이렇게 드롭하는데 왜 이렇게 빨라? 소모로티 초츠 웰컴 투더 정글 게릴라전인다 새끼야. 다시는 씨 여기 해적 무시하지 마라. 조져 버리고요. 여기 점수가 낮아. 목표를 포착했다. 달려! 덴마크, 씨. 씨, 수도 옹기 던져야지. 졸라 무섭네, 씨. 와, 수도 옹기 던져야지. 졸라 무섭네요. 지금. 유럽 상황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르투갈은 모로코한테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카스티야 같은 경우는 아라고 독일 앞에 왔고, 나폴리 먹었네. 프랑스는, 잘 컸다. 생각보다. 아라곤 이거 뭐니? 프로방스 먹었어요. 프로방스가 여기 무역 중심지 아니었던가? 아니, 하구였네요. 아, 제노바 하구고, 잉글랜드 그렇게 여러 개로 쪼개진 거다 간신히 통합하긴 했는데, 아직도 코널이랑 맨 먹어야 돼요. 잉글랜드 통합하려면.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가 지금 뭐였더라? 망한 개판 터지는 사이에 지금 아일랜드 좀 먹었고, 덴마크는 또 웬들로 노르웨이랑 스웨덴 합병했어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폴리투 동유나 만들었고, 모스크바도 커졌고, 오스만이 이익한국 뚜져 패고, 여기 오스만이 제 생각엔 오스만이랑 뭐지? 크림이랑 그 뭐더라? 크림이 오스만 속화되는 이벤트 받아들인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뭐죠? 이거 좀좀 이것도 레어한 케이스인데, 마블루크가 오스만이랑 전쟁에서 이겼다? 이것도 좀 조금 레어한 케이스예요. 뭐 마블루크 동맹이 뭐 화려한 것도 아닌데 오스만 상대로 이겼어요. 일단 뭐 유럽은 이렇게 됐고. 코다 막았나? 하칼텍 어디야? 하칼텍, 아, 여기지. 버러지 다운. 가자. 아, 이씨. 프랑스 때문에 이거 전쟁. 맘 놓고 전쟁을 못 하겠어, 이거, 씨. 캐리비안부터 일단 독점 가자.
십자군. 십자군은 국가 없애버리면 뭐 주나? 혜택 없나? 혜택? 이 아우 페이퍼 프리즈 씨 인쇄술 터졌네요. 잘 봐야 돼. 얘네가 이씨 여기 넘어오는 순간 우리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난리 나기 때문에 안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 1550년도. 둘다 합병하면 되겠죠. 어이구, 틀라파넥 골드가 나오네요. 메히코. 아즈텍이 힘이 많이 무너졌어요. 개발도, 와. 니 주제에 맞지 않은 땅덩어리 갖고 있으니까 지금, 뭐더라? 적들이 뚫어 패는 거예요. 니 주제를 알라. 100점, 오씨. 아, 조폐조정 자르기 좀 그런데, 씨. 코어 비용이 없네. 한번 더, 한번더 나에게 십자군 딴거 박으세요. 뭐 혹시 뭐 토토카 뭐 박을 거 많네. 야, 예. 토토나카, 아즈텍, 클라판에 클라이 날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러지들이 나한테 클라이 날조해도 버러지들은 버러지죠. 잉글랜드가 마팅이랑 잉글랜드가 어떻게든 뭐 신대륙에 먹거리 먹을거리 많다고 소문 나가지고 넘어왔네요. 근데 어쩌냐 지금? 여기 약탈하고 싶은 데가 많은데 약탈을 함부로 못 하겠어. 왜냐? 약탈 함부로 하다가 지금 프랑스가 여기 들어오면 게임 오버거든요. 됐다. 1500달러. 일시불 프리즈. 대출 좀 갚게. 대출 좀 갚고, 우리 여기 좀, 뉴 프로비던스 뭐더라? 뱅크 오브 뉴 프로비던스 좀 만들게. 1500달러. 1500달러. 야, 싸다, 싸다야. 약탈해버릴까, 여기? 쉐기가 프랑스 쉐기가. 프랑스 괴롭힐까, 여기? 태워버릴까? 또 받고 나오네, 또 받고. 야, 니들 돈이 얼마나 있다고 그 약탈된 해안 그것이. 여기까지 약탈하고 와도 되겠지? 아, 어, 저 새끼 뭐야? 아이씨, 아. 방향 잘못 갔다, 아이씨. 싸게 해줄게요, 싸게. 디스카운트까지 해줄 테니까. 아이씨. 스페셜 디스카운트. 야, 이것보다 싼건 없다. 1500 투카 플러스 전제배상까지 받아야지, 지금. 우리가 지금 피해가 입은 게 얼만데, 새끼가, 씨. 그 정도 주세요.
행정력이 너무 부족하다, 씨. 열정도 쭉쭉 떨어지고 있고요. 말의 속도 점점 낮음. 금방 갑니다. 9. 프랑스님! 프랑스 전쟁, 지금 뭐였더라? 해적과의 전쟁 잘못 선포하다가 지금 뭐였더라? 프랑스 국고 플러스 지금 대출 땡기고 지금 전쟁 배상, 뭐, 해적한테 지금 전쟁 배상까지 내게 생겼죠, 지금. 버러지 다운. 좋고요. 위신 받고. 아니야. 빈번한 선거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생각하면 빈번한 선거가 맞는 것 같은데 밀수업체 영향력 별론데 무역소를 설치 가능하다고? 세계화의 전쟁 시조 조선 분리국의 해적왕. 이건 두개 벌어지는 아니고 이거 해적왕 세계화의 전쟁 신조 암시작 연합 다음 무역선 불허합니까? 노예? 노예 역시 이게 멋있네. 세계화의 전쟁 신조 멋있어요. 점수 좀 올려주자. 이거 씨, 그냥 파리까지 가가지고 그냥 화끈하게 여러분 끝낼 수 있는 방법 알죠? 무적의 프랑스 함대가 만약 무적의 프랑스 군대가 앞에 갑자기 해적이 나타나면 얼마나 빡칠까? 졸라 빡칠 듯. 어씨. 멘탈 터지죠, 그냥. 싸게 해줄게, 싸게, 싸게. 스페셜 디스카운트 씨. 에이, 스페셜 디스카운트 1270 두카 플러스 전쟁 배상금. 콜. 꺼져 새끼야. 다시 돌아와. 달달하다. 역시 약탈이 제일 좋아. 키체 아이씨 뭐야 이거.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즐거워. 개구쟁이 해적단 졸라 좋네요. 어우 달달하다. 무역 써주고 아유 뭐돈 프랑스 국민들 세금 달달이 달달하다. 역시 남의 국민들 세금 빨아먹는 게 제일 맛있어. 됐고요. 프랑스 이 갈고 있죠. 천하의 프랑스가 해적한테 털리는 기분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나 같아도 족같을걸요 그냥. 어떡하겠어. 해적 개무시하다가 해적한테 개털렸죠. 다시는 해적을 무시하지 말라. This is Pirate Man. 어우 씨.
행정이 왜 이렇게 한사이지? 진짜 얘가 진짜 70까지 살아줘야 돼. 네, 일단 유로파이브 슬리스 4 해적왕 뉴 프로비던스 플레이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 나중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요.